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바누바기 성형외과인데요. 제가 성형술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피부, 제 피부를 좀 오늘 알아보고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반재성 원장님 만나서 제 피부 상태에서 좀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제가 딴 때랑 다르게 좀 긴장이 돼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시술 또는 네. 뭐 이런 걸 받으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리프팅 라운지를 좀 만드셨어요. 네네네. 리프팅 전문으로 하는 라운지인가 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동안이나 주름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뭐 간단한 수술도 하지 수술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시술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여기 와서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리프팅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나이나 네. 처진 정도, 네. 그다음 피부 탄력 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약에 조금 처졌다, 뭐 약간 뭐 했다 그러면은. 간단한 레이저들. 아, 레이저들.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뭐, 히팅을, 열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해서 하는 방법이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늘어졌다. 그러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뭔가 좀 실 같은 걸로 좀 땡기는 방법들이 있고. 그게 실리프팅이라는 거. 그렇죠. 건가요? 아, 네. 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네. 드셨다. 네. 그러면 결국은 피부라는 게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를 좀 땡겨주고, 남아있는 피부는 좀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마 전체나 요 가운데 부분의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면 네. 그거의 위치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내시경으로 조정하는 수술이 있어요. 아, 수술로? 네, 수술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그 재밌는 표현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얼굴 뼈가 있고 거기다 찰흙을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찰흙이 이렇게 흘러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네. 찰흙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살짝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밑에서 이렇게 들면 찰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걔를 살짝 떠서 살짝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네, 가능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신 우리 선생님도 신의 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니까. 아,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원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네. 네네.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뭐 네. 뭘 받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역시 피부입니다. 피부. 아, 피부 관리. 네. 아. 피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알다시피 네. 피부에 뭐 수분도 감소하고요. 네. 콜라겐도 빠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엘라스틴 파이버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색소도 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아주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죠? 이름이 그게? 굉장히 다양한 네. 주사들이 있는 거죠. 네, 주사들. 요즘에는 주사하면 무섭잖아요. 네네. 근데 좀 안 아프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주사 바늘을 그 이렇게 멀티탭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아. 그러니까 피부 깊이 찌르는 게 아니고 네. 딱 그 표피층만 딱 해서 이렇게 안 아프게 약물을 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해서 네. 이제 피부에 좋은 성분을 이제 주사해 드릴 겁니다. 전요? 네. 그럼 요즘에 뭐 물광주사 뭐 이런 말 하던데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네. 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물광주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뭐 얼굴이 수분이 감소하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네.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히아루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히아루론산은 굉장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아루론산을 아주 묽게 만든 성분을 피부에다가 주사하는 게 일종의 물광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물광주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연어주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물질들, PDRN이나 이런 네. 것들을 추출해서 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인자나 여러 가지 재생물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콜라겐을 다시 합성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건데, 자기 피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PRP라고 그러죠. 아, PRP. 네, 그래서 혈소판에서는 우리 몸에 콜라겐을 재생시킨다든지 소위 말해 재생물질을 많이 엄청나게 분비를 하잖아요. 아, 혈소판이. 혈소판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물광주사 플러스 PRP. 혈소판. 아, 그러면 네. 제 피를 네. 뽑아서 네. 혈소판만 뽑아가지고 따로 추출해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네. 다시 얼굴에 넣어드리는 거죠. 네. 좀 긴장되네요. 아플까봐. 핵심은 네. 그 바늘의 깊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웃으시면서 받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아, 좀 긴장을 좀 풀고 네네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네. 오늘 저도 오늘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볼 건데 네. 주기적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요? 자주 하는가요? 하나요? 어떤가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관심이겠죠.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한번 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봅니다. 아, 지속 기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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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더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더 간격을 두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자기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지하고 싶으면은 뭐 네. 1년에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안을 마쳤고요. 이제 시술을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는 아까 그 이동원 선생님 그 피를 뽑아가지고 혈소판만 따로 이제 분리시켜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광 주사랑 같이 섞은 겁니다. 그래서 아. 물광 PRP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혈소판 성분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그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죠. 성장 인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콜라겐도 생성하게 되고, 뭐, 그 다음에 피부에 약간 미백 효과? 뭐 이런 것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사는 바늘이 거의 보이지 않게 제가 잘 조절을 했어요.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피부를 빨아들이고, 빨아들이면서 주사바늘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프세요? 괜찮은데요? 안 아프죠? 네. 그죠?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안 아픈데요? 네. 네. 거기다가 뭐 마취크림도 안 바르셨잖아요? 네. 아니, 마취크림 발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 피부 얇은 분들은 마취크림을 좀 바르기도 하죠. 근데 저도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마취크림 살짝 바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 정도면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네, 너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네. 안 아파서. 미리 너무 네. 그게 겁을 내지 마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화장품 바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시술을 마치고 진정팩을 붙이고 누워있는데요. 마취크림을 안 바른다고 하셔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마취크림 안 발라도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아마 바늘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에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깊이를 아주 얇게 해서 조절하셔가지고 안 아프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다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아프게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시술을 다 마쳤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프거나 자극적이지는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리프팅이나 또는 또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주사 한번 꼭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